그래서 생수에다 타서 먹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물 먹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보건 그 위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물을 1.5리터 내지 2리터를 다 마셔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타서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술에다 지금 탔잖아요. 술에다 타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애주가들은 술이 뭐 물보다 더 좋잖아요. 근데 산소를 그 술에다가 이렇게 토출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유리병에다가 산소 토출을 시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유리병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금이가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술에다가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페트병에다가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하고 산소 그 토출을 하시게 되면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화학적인 냄새가 안 나고요. 그리고 많이 드시고 나서도 이렇게 그 숙취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드셨다고 또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갈치짝으로 걸어 다니신다든지 안 해도 될 말을 마구마구 하신다든지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이 안 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더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막걸리에다 타서 드시면 막걸리 맛이 엄청 좋아진다는 사실도 팁으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제가 지금 산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소는 사실 기체라 그랬잖아요. 산소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산소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한30% 정도는 우리 아주 정말 생태계가 아주 그 건실한 아마존 같은 그런 밀림지대 그런 쪽에서 이 물하고 햇빛하고 뭐 여러 가지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육지에서 한 30%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는 한 바닷속에서 해조류나 이 프랑크톤 이런 것들이 또 햇빛과 같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한 70%가 만들어지는 게 산소입니다. 그게 천연의 산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부족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땅이 지금 야금야금 없어지고,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화학물의 어떤 비료니 무슨 그 여러 가지의 그 물질들이 오염이 되다 땅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걔네들이 흘러서 빗물에 의해서 뭐 물에 의해서 흘러서 갯물이 그 개울이 망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의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의 어떤 먹거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산소 만들어내는 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소 부족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산소 사 먹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생수 사 먹는다 그러면 웃었는데 생수 시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산소 사 먹는 시대가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인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앞으로 산소를 공중전화 부스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돈 이렇게 내고 거기서 산소를 마시고 나오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사치가 정말 극에 달하고 정말 어디까지 사치를 사람들이 부릴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미 20여 년 전부터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산소수를 사서 마시는 거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런 나라들은 벌써 이미 의료보험으로 각종의 질병들을 고농축 산소로다가 치료를 해서 엄청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보험으로는 그 산소치료가 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된대요. 남자분들의 그 전립선 치료를 하는 데는 그 의사 처방을 받으면 그 산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그래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연의 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이동인데 산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폐에서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가는 호흡형 산소. 그러니까 그게 결합형 산소예요. 근데 이 결합형 산소는 산소의 이동이 적혈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적혈구가 저렇게 입자가 커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하얗게 붙어 있는 저것이
아, 그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도 빨간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얗게 해놨죠. 저 헤모글로빈에 산소 분자가 4개씩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의 몸 구석구석 그 혈관 있잖아요. 혈관을 타고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 적혈구의 입자 크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고지혈이 있다든지 찌꺼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혈구도 이 혈관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여길 통과할 때못 나가면 구겨서라도 나간대요. 구겨서라도 산소가 이동을 할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간, 즉 병원에서 우리 가면은 급할 때 코에다가 딱 산소호흡기 끼워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서 산소 포화도를, 정상적인 포화도를 다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2시간 이상이 걸려야 돼요. 2시간 이상, 3시간이 걸려야 몸속에 산소 포화 농도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그 분자도 클 뿐더러 모세혈관을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에 넣어서 마시는 용해형 산소가 있어요. 산소 두 가지라 그랬죠? 결합형 산소, 용해형 산소. 물에다 녹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에 넣어 마시는 산소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 자, 혈액을 원심 분리계에다 넣고 막 돌리게 되면, 이렇게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장인과 혈구로 나뉘게 되는데, 이 물에 넣어서 마시는 산소는, 즉, 헤모글로빈 양에 의존하지 않고요. 그냥 물에 바로 쏴지니까 그 물에 의해서 녹아서 우리 인체 곳곳에 다, 스며들게 되죠. 물은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육지에서도 우리의 농사를 지어보면 못갈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전달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좀, 찌꺼기가 있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얘는, 적혈구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혈장, 물에 녹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어떻게 돼요? 산소가 충분하겠죠. 그죠? 이거는 지금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잘 가니까 이 O2O2 산소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는 말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세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세포는 지금 방실방실 너무 좋아서 웃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찌뿌둥하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이 세포들 말을 할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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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죠? 그래서 찡그리고 있겠죠. 그래서 세포는 우리들이 말을 하는데 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내 몸속에 뭔가가 부족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가 아프면은 막 죽을 병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호흡을 한번더 살피는 거예요. 우리 그 진통할 때 있잖아요. 막 아플 때. 제가 그 수기치료사들 치료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엄청나게 아파해요.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아파하는데 그분한테 잠깐 멈추라고 하고 제가 호흡을 시켜봤어요. 호흡을, 자, 지금부터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눕혀놓고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를 계속 시켜봤어요. 한 30분 그렇게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수기체를 다시 하시라 그랬어요. 했는데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소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속에서 통증도 제거해준다니까요. 우리 산소가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방어해주고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증도 굉장히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산소 부족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기 중에 그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약 21. 21%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 하면 우리 인체의 체온이 36.5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36.5도는 그게 충분한 온도가 아니에요. 우리 몸 인체는 그야말로 발효 공장이에요.
발효 공장.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발효가 잘 돼서 흡수할 거 흡수하고 내보낼 거 내보내고 해서 이게 그 순환작용, 대사작용이 잘 돼야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그 발효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부패가 잘 안 되니까 썩죠. 썩어요. 그래서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대기 중에 21%를 지켜야 된다. 산소 농도가 우리 몸에 36.5도는 마지노선이잖아.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1도가 높으면 병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일본에서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 일본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 건강에 굉장히 해박하세요. 그 모임 단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1도를 올리면 병이 없다, 뭐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뭐 별하별 그 체험담으로 책으로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몸속에 36.5도를 지켜주는 것처럼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깨져버렸어. 깨져서 지금은 도심 속에 산소 농도가 약 20%? 지금 20%도 안 된다 그러죠. 도심에는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1년이 다르고요. 6개월이 다르고 엄청나게 변화가 빨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무디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공부만큼은 놀아도 이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서 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 즉 지하철 같은 공간에는 지금 사람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 뭐 이럴 때 보면은 호흡곤란이 와서 정말 실려가고 엎혀가고 하면서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지금 그 뭐죠? 이렇게 휴대용 산소호흡기나 산소탱크 있잖아요. 그게 지하철에 다 구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활용을 못 하셔서 그렇지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상한 증세가 있다 그러면 그냥 집에까지 가시지 말고 지하철역에 가서 말씀을 하면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돌렸어요. 자, 이거는 20대 혈관이고요. 이거는 60대 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60대가 아니어도 혈관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40대 중반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자, 20대 혈관 같은 경우 혈액도 많고 엄청 빨갛게 선홍빛으로 저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자, 혈관이 많다는 거는 즉 모세혈관이 많은 거죠. 정맥이나 동맥혈관은 굵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크게. 근데 모세혈관이 막혀.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거는 정말 우리 몸속에서 교통수단이 마비가 됐다고 보셔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젊었을 때는 저렇게 혈액도 많고 세포가 많으니까 그냥 대기 중에 산소, 숨쉬는 연명산소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밥은 한 3, 40일? 안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도 중요하지만 물도 일주일에서 열을 안 마셔도 죽지는 않아요. 그죠? 뭐 피골이 상접해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3분에서 4분 동안 우리가 산소를 먹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우리 산소는 늘 몸에서 필요로 해요. 과식을 했다든지 과음을 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배불러 배불러 하는데 숨찬 것이 다 뭐예요? 산소가 빨리 엮어서 들어와야 내가 이걸 소화시킨다예요. 실제로 산소수를 먹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배가 불러서 힘들었었는데 산소수 한 병에 딱 저기 했더니 엄청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산소 부족 오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대기 중에 오염된 그 저 산소 뭐 이런 부족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습관 때문에 산소 부족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포에서 원하는 산소를 3, 4분 이내 이렇게 못
들여넣어주면은 세포가 괴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수세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괴사가 돼서 죽으니까. 그죠? 피를, 죽은 그 세포가 피를, 혈액을 이렇게 그, 저기 뭐야, 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관이 된다. 그러면 30대건, 40대건, 60대건 똑같아요. 이런데 허리가 아프다든지 손목이 저리다든지 어깨가 저리다든지 하는 이유가 바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즉 뭐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그게 답이에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해답은 산소를 충분하게 넣어주면 병은 그냥 저절로 낫는다는 거죠. 뭐 암 같은 것도 진행을 막아주고 암 같은 것도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없어져 주는데, 그쵸? 그 이상 더 가는 게 뭐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의 혈중의 산소 포화도하고 노인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가 돼 있죠. 아,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우리 체내에 산소 농도가 1%가 떨어지면, 제가 아까 그랬죠.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의 산소 포화도 농도가 적어도 95%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95% 이상이 안 나와주면은 95%에서 1%가 떨어졌다. 94, 93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몸속에서 그 어떤 질병에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체 손상도가 5%에서 10% 떨어진다. 의학 과학에서 5% 10%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숫자가 작으니까 작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의학 과학을 다루는 분들은 0. 몇몇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산소수, 막 코로 들어가는 호흡형 산소, 입으로 물로 만들어서 용해해서 마시는 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코로 들어가는 산소보다 용해를 해서 그 마시는 산소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는, 아까 그 호흡형은 인체 포화도를 이렇게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려면 2시간 이상 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물에 타서 마시는 산소수는요, 몇 초라 그랬어요? 30초. 그쵸. 30초 이내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휑 하고 다 돌아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산소수를 마신 사람이 교통사고로 온몸에 만신창이가 돼서 매일 추워서 발발 떨고 있는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도리를 풀고 옷을 벗어놓고 하면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옷을 벗어요. 덥다고. 그리고 코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면서 희한하네.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그런 체험 사례들. 그게 뭐냐 하면 몸에 에너지, 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을. 우리 산소가 몸에 들어가면 열을 70%나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산소가, 우리, 어느 정도 그 물에 녹아 있어야지 그게 되느냐. 독일의 미넨대학교에서 2001년도에, 오랄프 아담 박사님이 써놨어요. 논문으로. 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기농수가 되려면 이렇게 80ppm 이상의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에. 그런데 의학적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 굉장한 그 언어거든요. 의학적 치료. 사실은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의학적 치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대단하죠. 저희 산소 아까 요만한 거 보셨죠? 오트비스. 그 안에 80ppm 이상의 그 산소가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0ppm 이상의 기능성 치료수가 되려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몸에 물이 그 흡수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뇌로 가는 데는 1분, 어디로 가는 데는 20분,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물 마시는 거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고 느끼지를 못해요. 목마르다는 거를 느끼지를 못하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막 저기 하다가, 아우, 내가 갈증이 나서 물 먹어야 돼, 물 먹어야 돼 하고 찾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나 물 먹어야 돼, 물 먹어야 돼 하고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단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죠. 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물이 들어가자 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현상들이 일어나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하다고 하면 우리 몸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뿐 아니라 호흡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무슨 독소, 중금속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녹아내릴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산소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인체에는 피부의 탄력도 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굉장히 예, 탄력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왜 산소에서 산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을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대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온도를 올려줘. 물이 따뜻하게 움직이면 몸속에는 피부는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아 젊음을 지키려면 간을 지켜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활성산소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무리하거나 힘이 많이 들거나 즉 운동을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했어.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막 뷔페 같은 데 가면 아까워서 한 접시라도 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배불러. 숨차.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숨차다는 그것이 바로 호흡에 지금 산소가 딸리고 있다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엮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산소를 마시면 되잖아.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아줘요. 활성산소는 이 자체가 깡패예요. 적당히 있으면 약으로 잘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거나 이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끼치는 영향들은 진짜 어마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늙는 거 싫죠? 그죠? 늙는 거 싫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늙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성산소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운동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보면 얼굴이 이렇게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실체적으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선수가 몸이 좀 좋아졌답니다. 한동안 위급했었는데 많이 좋아졌대요. 누구죠? 달리기 하는 이봉주 선수 있죠. 이봉주 선수가 이 근육마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 병이 와가지고 너도 고치겠다고 다 덤비고들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산소가 이게 답인데 그때 당시 한 7, 8년 됐나? 그때도 그게 답이 없었어. 그랬고 뭐 별별 치료를 다 하고 그랬는데 이봉주 씨가 굉장히 늙어 보이잖아요. 그죠? 마라톤은 진짜 힘들어요. 어떤 것든지 힘들지 않은 게 없는데 일단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내 어떤 그 에너지의 한계점을 뛰어넘게 내가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늘 활성산소가 몸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수소 좋아하시죠? 수소도 좋아요. 그런데 수소는 이럴 때 생겨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데는 일조를 해요. 그런데 산소가 풍부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풍부하게 되면 활성산소 자체를 아예 안 만들어준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수소를 먹는 게 빨라요. 산소를 먹는 게 빨라요. 그리고 전화 엄청 와요. 그럼 이거 설명하려면 저 두 가지 딱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답은 본인이 찾으세요. 생겨난 거를 막는 수소를 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있으면은 그 활성산소가 생겨나지 않는 산소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실 건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막 그 뭐 파는 사람이 되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소가 충분하면 활성산소 자체가 생겨나지를 않는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어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으려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동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인 섭취 방법, 언제, 어느 때고 먹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즉,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즉, 먹기 전에 주입해서 80ppm 이상 되는 산소를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들 이 오트리스에 관해서.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냉장고나 마트에 가면 냉장고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저런 병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산소는 기체라서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예. 그런데 다만 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그 세포 크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딱 넘기면은 굉장히 목 넘김이 부드럽고 들어가는 순간 점막을 통해서 입 안에서부터 장기로 흡수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렇게 돼 있는 산소가 있다. 언제 팔릴지 알을까요? 자, 플라스틱이건 병이건 간에 저런 용기에 담아두면 산소는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천연 산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좀 어폐가 있고요. 저런 거를 먹었는데 톡 쏘는 맛이 있다든지 특별한 향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건 100% 산소 아니에요. 요즘에 그 혈관을 확장시켜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몸에 이렇게 확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냥 확 뚫리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젊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과라나 추출물에 그 성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저렇게 해서 산소 쓴데 먹었는데 향도 있고 맛도 괜찮더라? 그러면 그건 100% 산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다 규제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맘 놓고 자기네들이 특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기 하지 않는 한은 나라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먹는 사람들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제대로 된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가깝게 다가가면은 속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산소 용존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오트비스 보셨잖아요. 자, 여기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보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분이 지금 개발자, 장성진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산소 용존도를 검사하는 건데, 여기에다 산소를 토출시켜가지고, 이렇게 토출을 쐈어요. 그러면은 산소가 쏴졌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은 흔들지 말고 그냥 드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산소 그 용존도 검사할 때는 흐르는 물에서 이거 채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흔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흔들지 말고 토출시켜서 바로 드시는 거예요. 날아가면 안 되니까 손해잖아, 그죠? 네, 그런데 30분 이내에는 그래도 80ppm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우아하게 드셔도 됩니다. 요 수치를 보시면 요 수치에서 129로 찍는지 한번 보세요. 저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저 수치가. 저 흔드는 이유도 흐르는 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기 흔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네. 밑으로 해도 되고 깊이.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129를 찍고 지금 128로 멈췄어요. 자, 이렇게 그 조그만 것이 저 안에서 저만큼의 용존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분 놔뒀다가 먹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오랄프 아담 박사님이 얘기한 80ppm 이상의 기능성 치료수가 되려면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들인데, 이런 거 보면 놀랍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를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당뇨 환자들은요, 눈이 실명되거나, 합병증,
발에 괴사가 와서 발을 자르거나 하는 거를 늘 트라우마로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당뇨 환자로 괴사가 와서 이렇게 살이 듬성듬성 이렇게 없어요. 그런 걸 엉덩이 살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꼬매놨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호치키스로 이렇게 막 박아놨죠. 그죠?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게 일반인들도 사실 저 정도 되면은 오래 가요. 재살로 저렇게 되기까지는 오래 가는데, 당뇨 환자들은 더 하겠죠? 한 5, 6개월 걸려야 이제 가능하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되기까지가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왜? 산소수를 드시면서. 산소 캡슐을 녹여서 계속 산소수 물을 고농축의 산소를 드시기 때문에 한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산소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제품을 손에 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코로나 때, 치료를 하다 안 돼서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집으로 가셔서 이제 임종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고 가족들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했는데, 가족 중에 그 산소라는 게 있는데 원인아 없게 한번 먹여보자. 그래갖고 그냥 돌아가실 거지만 원인아 없게 드시게 한다고 드시게 했는데 그 산소수를 드신 지한 50일 만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장성진 대표한테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점심을 사는 모습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한 손실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대표님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대표님이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이게 산소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그 운영하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나 같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니까 대표님 힘내시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어치 사가신 분 이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체험담들은요, 오래 전에 있었던 체험담들이 아니에요. 저희 산소가 시판된 지가 이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있어봐야 2, 3년이거든요. 이 체험 사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지금. 생존에 있으니까, 정말 저 이분 볼 때마다, 아유, 이런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손들은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경색, 요즘에 뇌경색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 파킨슨 뭐할거 없이, 우울증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파킨슨 하면 도파민에만 신경을 쓰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뇌 속에 교통정리하는 수단이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얻어지는데, 여기에서 뇌경색으로 뭐, 터지면 뇌출혈이고, 그거 막혀서 저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이 사람은 뇌경색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기저귀를 찰 정도로. 이 신경, 자율신경계라든지 이 뇌신경이 다 망가진 거죠. 회로가.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보행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니까, 그 산소 캡슐을 마신 지 3일. 3일째 되는 날 400보를 걸었대요. 뇌경색 환자가 400보를 걸었다는 거, 아이고, 400보 뭐 한참 걸으면 400보 되긴 되죠. 그죠? 그러나, 뇌경색 환자는요, 이게 다 망가져 있어서, 한 발을 내딛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 발을 그 옆에다 갖다 놓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400보를 걸었다는 거는 그 병원에서 화제거리죠. 예. 그랬는데, 이분이 그 후로, 이렇게 계속, 뭐, 3일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2km를 걷고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도 다녀올 정도로 굉장히 호전이 됐다라는 사례고요. 뇌수술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맨날 이거 할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뒤에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따라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뇌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리얼하게 봤습니다. 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만지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떨어질까 봐 맨날 엄마 그 누워 있는 데는 아무것도 못 놓고 그랬는데 뇌수술은요 톱으로 잘라요 뇌를 이 뼈를.
톱으로 잘라서 반달처럼 만들어서 그거로 띄어서 보관을 해요. 보관하고 거기다가 호스를 넣어가지고 이물질들을 빼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다 해요. 몇 달 동안 치료했는데 이게 정상이 됐어. 그러면 그거 빼내면서 그 보관했던 뼈를 다시 갖다 거기다 딱 껴 맞춰서 수술 이렇게 봉합을 해요. 그게 뇌수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8번이나 그 수술을 했어.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산소 캡슐을 한 달 먹고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한 사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여기를 절개해서 흉강을 엄청 대수술을 했는데 산소 캡슐을 4일 만에, 먹은 지 4일 만에 여기가 종이가 풀칠해 놓은 것처럼 다 붓고 이게 마무리가 돼서 퇴원한 사례예요. 그리고 이분은 당뇨 때문에 수치가 뭐 400 이상 올라가고 물 한 컵도, 종이컵 물 한 컵도 못 들고 다니면서 삶의 질이 너무 피폐돼서 이제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심하니까 옆에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죽이고라도 살 수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절박했었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지금은 산소를 통해서 건강 회복해가지고 중국을 넘나들면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고요. 엄청 건강해지셨어요. 얼마 전에 여기도 오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 강의를 요청했었었는데, 예, 그런 분이시고, 이분은요, 10년 전에 안면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왼쪽 눈은 이렇게 감겼어. 감겼고, 이 오른쪽 눈 밑에는 막 떨려가지고, 서로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 정도였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셨다가 산소수를 좋다고. 그 전에는 이제 첫 초창기 때는 아마 그랬었나 봐요. 막 이렇게 한 병씩 막 먹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 그랬는데 세 병을 마시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 오늘 안 오셨네. 그 김신옥 사장님 맨날 그러잖아. 제가 이 강의할 때. 아유, 내가 그 사람이 세 병 먹고 눈이 그렇게 번쩍 떠질 줄 누가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두 병 먹었을 때 탁 찍어놓고 세 병 먹었을 때 찍어놓고 했으면 비포 애프터가 나왔을 건데 내가 그걸 놓쳤다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거 어떻게 알아, 그죠? 세 병 먹고 뜰지. 근데 그런 사실들이, 산소는요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체험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기가 막힌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부갑상선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어차피 수술하시는 거 회복이나 빠르게 산소 드시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부갑상선 그 치료하는데 그게 없어질 줄 몰랐어. 저도 그랬는데 회복이 빠르니까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이거 산소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수술 날 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재검하잖아요. 하고 수술하잖아. 그 커졌나 작아졌나 볼 거 아니야.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할 게 없다고 그 진단서를 해서 속초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번에 힐링캠프에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말 주변이 없으시니까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기를 제가 봤거든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몇 센치였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신장 콩팥이 안 좋아서 혈액을 막 쏟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산소를 먹고 명현 반응이 와가지고 변기에 그 거무죽죽한 피를 막 계속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죽을 병 걸렸는 줄 알고 그냥 큰일 났다고 막 전해준 사람한테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그 전해준 사람이 그래도 침착하게 호전 반응일 수 있어요. 지금 어디가 찢어지게 아프거나 지금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다고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2, 3일 지나고 나서 그분이 얼굴이 뽀얘져가 요번에 힐링캠프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듯이 이 산소는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요. 근데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늦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굉장히 빠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역이 없는 혈액암 환자의 환부가 호전되어 가고 있는 사례, 이거는 먼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 가디언의 장현수 대표님 친정 아버지 사례예요. 86세이신데 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혈액암이다.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저하돼 있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5% 미만이면 이 암 환자들은요 면역력이 저하돼 있으면은 항암 자체가 힘들어요. 힘든데 면역력이 5% 미만이라 그러면은 정말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 집에 이제 모시고 갔어요. 수술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항암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산소수를 드시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골마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터졌어. 터졌으면 이게 골마야 되는 게 맞아. 면역이 없으니까. 그런데 산소도 드시면서 요게 이렇게 뿅뿅 그 옆에 세 살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작년 10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1월 달부터 이제 산소수를 계속 드셨는데 지금 대전에서 건강하게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씩 운동하시다가 야산에 다니시다가 요즘에는 5일장에 장 보러 다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체중이 불었다는 거예요. 체중이 약간 늘어나셨다. 그러면 이 몸에서 이 얘네들이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친정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얌전하셔요. 근데 딸, 네가 아버지 살렸어. 정말 고마워. 고마워. 뭘 아버지가 사실래니까 그렇지. 잘 됐네. 아니요. 네가 살렸어. 그리고 친정 어머님은 발바닥이 이렇게 뭐를 붙여놓은 것 같이 막 그런 상태에 굉장히 불편하셨다는데 아버지 드리면서 같이 드셨더니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하죠. 그죠?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2018년에 유방암, 2020년에 폐암, 올해의 구강암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뇌종양이 발견되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뇌계의 암과 싸우며 치아를 모두 빼앗는 온몸이 성함 없이 없지만 주님께서 연약한 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고 이웃 식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가. 이가 하나도 없이 다 뺀 상태. 지금 이분한테 오트비스 산소 두 상자 아주 많이 먹어서 치료된 게 아니라 딱 두 상자. 두 상자를 전해줬는데 그걸 먹고 이렇게 뇌종양, 구강암, 폐 이런 암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권사님 나 그 산소를 좀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많이 먹어서 난 게 아니더라니까요. 두 상자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살아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병원에서 우리가 암 완치 판정 이렇게 받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암 완치 판정 받는 환자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랬지만 특히 더 좋은 건 뭐예요? 산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암 환자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뭐죠? 치매죠. 치매 환자 지금 이거 마시고요. 좋아지셔서 그 치매 기억이 자꾸 없어져 가지고 그 집에는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를 이 산소수를 드셨어요. 그랬더니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였었는데 요즘에는 기억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드실 때 시아버지가 쓸데없는 것 같다가 또 뭘 먹인다고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이 기억력을 살려서 그거 내가 그때 거기다 뒀었는데 그거 어쨌었는데 하면서 얘기하면 다 맞으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그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겼어. 저게 좋긴 좋은가 보네. 소리 지르고 야단칠 일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며느리한테 아가 저게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먹어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인텔이래. 그랬는데 그랬더니 며느님이 하는 얘기가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저건 치매 때문에 드시는 건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어머님만 드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러냐? 그러고 이제 가셨어. 근데 이 며느리가 착해. 김월중 씨라고 착해. 그래갖고 그 며느님이 그럼 아버지 하나만 잡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개를 타드렸어요. 타드렸는데 이 아버지가 어디에 외출하시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다가 하나를 타주니까 좋아서 드셨잖아요. 딱 드시고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쉬를 그냥 쫙 해버린 거예요. 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참 별일이다 별일이다 들어가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나와서 야 그거 별일이다 내가 그거 먹었는데 아 이런 실수를 다 하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또 쉬를 한 거야. 그래갖고 두 번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 앞에서 너무 민망스럽잖아요. 어떤 좋은 현상이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아입고 외출을 하셨대. 그런데 그 집에는 지금 있잖아요. 산소 붐이 일어가지고 며느리도 좋아지고요. 시어머님도 좋아지고요. 지금 그 집에 난리 났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신이 준 그 선물이잖아요. 산소나 혈액은 아무리 의과학이 발달했어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다 쓰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진짜 대단한 거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으니까 뭐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의 그 구성되어 있는 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무산소 호흡을 하는 그 숙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어요. 세포 속에 핵공장이 있어. 에너지 공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산소 호흡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있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우리 몸에는 늘상 쓰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단백질 찌꺼기예요. 그 단백질 찌꺼기가 여기 이제 나오네요. 단백질 찌꺼기가 뭐냐면 히프원 알파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산소가 이렇게 충분하면 얘네들 찌꺼기가 나와서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해서 몸 밖으로 다 배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 근데 찌꺼기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도 쓰레기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살 곳이 못 되잖아. 그죠? 똑같아요. 우리 몸속에도. 그래서 이렇게 무호흡, 저산소. 저산소 상태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 쓰여지고 남은 히포원 알파라는 단백질들이 이 안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찌꺼기하고 히포원 알파라는 베타라는 성분이 또 있어요. 걔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만나면 불이 켜져가지고 발현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암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이거는 2019년도에 노벨상을 탄 박사님이 여섯 분이나 나왔어. 그런데 그 중에 산소에 대한 논문을 써서 그 생리의학상을 탄 노벨상을 탄 의사가 세 분이나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로 연구한 게 아니라 각각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각각 흩어져서 몇십 년 동안 자 노벨의학상을 타는데 그 논문을 1년 만에 쓰나요? 수십 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게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논문을 발표를 딱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이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 발현되면 안 되는 유전자들이 발현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암이다라는 논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몸속에 산소가 충분할 때하고 충분하지 않을 때, 부족할 때하고 나타나는 현상. 그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3,000개, 한 5,000개 이상씩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산소가 충분하면 암에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이 주제예요. 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하면 우리 몸속에서 암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 이것도 이제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었었고요. 자, 이 산소를 가지고 뭐 지금 다 나오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영양소 있는 것들을 골고루 다 먹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영양분들이 전부 다 분해가 돼서 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해서 전부 다 우리 몸속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포에서. 근데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결합되지 않으면 독소로 남는 거예요. 에너지로 안 만들어져요. 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면 열을 만드는데 70%가 생기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30%가 생긴다. 자, 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는 어떤 그 발효 공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열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 유지가 깨지는 순간 또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온도, 저 아까 산소만 충분하면 된다. 산소 충분하고 온도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하면 이게 해결되잖아, 그죠? 열 만들어지는 건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이라는 거죠, 원천. 이 대사하는 이 에너지는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음식을 씹고 먹고 하면은 또 이 안에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하는 또 대사작용이 있잖아요. 그 대사작용을 하는데 나머지 얘가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정말 산소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활성산소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요. 그 아이들 성장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뭐가 지금 이슈냐 하면 비아그라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소를 충분하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정말 여성다워지고요. 남성은 아주 정말 멋쟁이 같은 남성으로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남성들은 내가 건강하고 막 이렇게 어떤 남성미에 대한 그거를 성의 잣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남편들이 요구하는 그 상황 잘 못 들어주게 돼요. 왜? 모든 게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산소가 충분해지잖아요. 여자들이 능동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8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저 산소수 때문에 내가 쌍코피가 터지는 일이 생기겠다 막 그래서 우리 얼마나 웃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겠어가 아니고 이거를 기본부터 충실히 하루에 두 개,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을 다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사람 체질에 따라서 뭐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기다리지를 못해, 자기가 할 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래서 산소는 정말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뭐 저기 한 게 아니잖아. 자, 산소는요 의약품이에요. 병원에서 쓰잖아요. 산소 병원에서 쓰죠. 우리도 그 산소를 사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산소는 만드는 게 아니라 산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죠? 삼성전자나 그 반도체 회사들 같은 데 가면, 제가 그림이 없어서 그걸 빼먹었는데, 반도체 회사도 산소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오려니까 너무 번거롭고 그렇잖아. 그런데 커다란 탱크로리에 막 하얀 구름 나오잖아요. 그 안에 쓰고 남은 오염되어 있는 공기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막 끌어들여요.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99.9%의 고순도 산소를 정화시켜. 정화시켜서 질소는 질소통으로 보내고 고순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순화된 것들을 산소는 산소통에 갖다가 저장해 놓고 다 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질소가 필요한 사람들은 질소를 사가고 산소가 필요한 사람들은 산소를 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오토비스도 거기에서 그 산소를 사와요. 병원으로 실려가죠. 그게 처음 제일 많이 쓰는데 병원이잖아, 그죠? 그 산소를 저희도 사다가 그렇게 작은 캡슐에다가 도망가지 않게 모아서 딱 가둬놓은 게 세계 최초 특허 기술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산소가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인데, 자, 화학적인 의약품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죠? 약을 먹으면 여기를 낫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딴 곳이 도망가지잖아, 그죠?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건 산소예요. 자, 코로 들어가는 산소를 우리가 많이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산소 기계에서 들어가는 그 양을 35% 이상만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폐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작용 생겨요. 입술에 청색증이 와요. 그만큼 심각해져요. 그런데
물에다가 타서 마시는 산소는 부작용이 100% 없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게 바로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비약으로 필요 없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생기냐고 물어보는데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예전에 핸드폰 탱크 같은 거 갖고 다녔죠. 그죠? 예,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다녀서 우리 다 하잖아. 그게 사무실이야. 그렇듯이 우리 일상에서 생수 사 먹는다 그랬는데 웃었는데, 예, 지금 산소 사 먹는 시대에 와서 이런 거 보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 멋지다. 근데 그래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도 어떻게 잡아줘?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막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에이, 아이, 쓸데없는 소리 1등이지. 왜? 아,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어?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든지? 아, 방금 좋은데 TV 막 찔러서 베개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 채에 창만 안 두께로 축소시켜서, 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어? 일어, 노트, 북! 그래, 웃자면 무슨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먹게. 아이, 꼭 같은 거 하는지. 물을 사먹으려 했어.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래. 공상? 네.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도